여러분의 계좌를 쑥쑥 키워드리는 머니 키워드림. 오늘도 한 시간 힘차게 출발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 시간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강민정입니다. 네,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이 격화하고 있죠. 가자 지구에서 본격적인 지상군 투입과 함께 지상전이 벌어지고 있는데 민간인 피해가 확대되고 있지만 휴전할 생각은 없다고 이스라엘 측은 명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시장은 계속해서 수혜주, 반사 이익 관련주를 찾아 나서고 있는데요. 일단 유가가 전쟁이 길어지면 기름값이 $150까지 갈 수 있다는 전망에 기름 관련주들 계속해서 상승이 나왔고 인플레이션을 해체할 수 있는 금 가격이 뛰면서 금 관련주도 부각을 받았습니다. 또 무기를 제조해서 판매하는 방산 업체들도 주가 들썩임이 나왔었는데요. 이정여 차트 매니저가 오늘 이 가운데 어떤 테마를 가지고 왔을까요? 바로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지금도 기억하고 있어요. 10월의 마지막 밤을. 안녕하십니까. 세력의 흔적을 찾아서 매매하는 차트 매니저입니다. 자, 여러분, 10월의 마지막 날이에요. 우리 여성분들은 봄을 탄다고 하고요. 남성분들은 가을을 탄다라고 하죠. 오늘 방송국으로 오는데, 낙엽들이요. 그 연대 뒷길로 해가지고 제가 이렇게 오거든요. 낙엽들이 막 떨어지는데 그 낙엽을 맞으면서 오늘 이렇게 방송국에 참 이렇게 쓸쓸한 마음을 가지고 왔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어떻습니까? 미증시의 기술적 반등이 나오면서 아침에 굉장히 기대들을 많이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기대와는 조금 다른 흐름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왜 우리 시장만 이래? 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하지만 제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고요. 뭐예요? 그렇죠. 고점에서 하락을 해 있는 이미 2배 이상 상승한 종목들을 따라 들어가려고 하지 마시고요. 고점에서 하락을 해서 반등이 나와야 되는데 밑에서 바로 치고 올라오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그렇죠. 짝꿍댕이, 쌍바닥을 만들어지는 그 종목들을 보셔야 돼요. 제가 감히 예측을 하자면 오늘 오후장 들어서는 아마 낙폭을 조금 더 줄이면서 쌍바닥을 좀 만들어주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오히려 이렇게 쌍바닥이 형성되어 있는 종목들, 첫 번째 뭐예요? 실적에 문제가 없는 종목들, 고러한 종목들을 5일선 위에서 한번 매매 공략을 짜보시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준비한 내용들 한번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갈게요. 자, 오늘 오전에 영상과 함께 영상도 올려드렸어요. 제가 이거 오늘 오전에 그 좀 잠긴 목소리로도 영상으로도 올려드렸는데 오전 브리프 내용이죠. 자, 해외 증시상이에요. 약세를 계속 이어가고 있던 미증시에서 저가에서 매수세가 좀 들어왔죠. 그러면서 일제히 상승을 좀 했는데 고점 대비 10% 이상 하락하면서 조정 영역에 들어선 이후에 뭐예요? 기술적, 그렇죠. 반등도 지금 나오고 있는 부분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이번에요, 여러분, 11월 2일날 발표가 나오죠. FOMC 회의에서 기준금리 동결을 예상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11월에 이번에 여러분 그 동결을 하고 12월 때에 뭐예요? 인상을 할지. 파월 의장의 발언을 주목을 해야 된다라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 어땠습니까? 두 번째 전쟁 단계에 진입하는 선언을 하면서 뭐예요? 규모는 확산이 되고 있는데 일각에서는 괜찮다. 아직까지 그렇게 전면전의 양상을 띄지는 않고 있다라는 이야기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가도 하락을 하면서 $82까지 밀리는 모습들을 보여줬고요. 뭐예요? 애플이죠. 그렇죠. 목요일날 애플의 실적을 주목하고 있는 투자자들의 시선들이 모아져 있다. 이러한 부분들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국내 증시 상황이에요.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11월 2일에 FOMC 기준금리가 동결 가능성은 97.4%로 나오고요. 12월에 동결 가능성은 78.6% 정도로 나오고 있다. 대내외 변수가 있는 만큼에 섣부른 판단은 안 돼요. 아시겠죠? 이렇게 될 것이야, 저렇게 될 것이야. 예측하는 게 아니라 주식은 뭐라고요? 대응을 해 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측보다는 결과를 좀 지켜보면서 파월 의장이 어떤 식의 발언을 하는지 이러한 부분들을 좀 지켜보면서 우리가 매매를 이어가야 될 것 같고요.
실적 개선이 기대되는 일부 종목들 중심으로 집중적인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요즘에요 외인들이 정말 점점 투자 비중을 늘려나가고 있는 섹터와 종목들이 나오고 있어요. 제가 한 세 종목 정도를 추려보았거든요. 요거는 노란톡방에서 제가 종목 공개하고 그 흐름들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굉장히 좀 수상한 흐름들의 종목을 세 종목 정도 제가 좀 추려놓았습니다. 자, 거기에다가 뭐예요? 냉동식품 관련, 화장품 관련 공급사의 외인들의 비중이 어떻게 된다? 점점 늘어나고 있는 종목들이 있더라. 수상하잖아요. 그들이 왜 들어올까요? 높은 환율 속에서 매수세로 들어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그렇죠. 우리도 한번 관심을 가져봐야 되는 부분이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고점 대비 절반 이상 하락한 종목들에 관심을 가지셔야 되고요. 자,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죠? 고점을 찍고 내려와서 바로 상승, 급하게 상승을 안 해요. 급한 거는 우리만 급해요. 종목들은 급한 게 있다 없다? 없습니다. 뭐예요? 바닥에서 쌍바닥을, 즉 짝꿍댕이를 만들어주는 모습들을 확인을 한 후에 5일선 위에서 공략을 해보셔라. 분명하게 여러분들 좋은 결과 있을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단기적인 기술적 반등 구간에서 빠르게 수익 낼 수 있는 종목들 한번 계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매매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체크 포인트예요. 네, 맞습니다. 바로 방산이에요. 여러분 관심 가져야 되겠죠. 물론 지금요 여러분 모든 전 세계적인 증시가 힘이 없다 보니 우리나라는 특히나 더 그렇죠. 미국과 디커플링 되었다. 맨날 안 좋은 거는 따라가요. 그죠? 안 좋은 거는 따라가. 아, 디커플링이라며. 그런데도 안 좋은 거는 따라가고요. 좋은 거는 또 안 따라가요. 그렇게 좀 어려운 시장이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우리 이 윤석열 대통령이 가서 무언가 MOU 계약 체결을 많이 해왔다라고 하는데 내년에 총선이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분명하게 경기 부양에 관련되어 있는 이슈들을 내놓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들 자꾸 체크를 하고 있는 거고요. 우리 어때요? 노란톡방에서 한일단조 계속해서 수익 내고 있죠. 여러분들 이렇게 관심 갖고서 한번 관심 가졌다가 그냥 버리는 게 아니라 수익 챙긴 이후에는 계속적으로 추격을 할 수 있는 자리들을 보아가면서 매매 계속 이어나가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해서 오늘 관심 종목으로 두 종목 가지고 왔습니다. 바로 스페코와 그렇죠 한화 시스템을 가지고 왔어요. 자, 여러분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 주식쟁이들은요. 우리 주식 투자자들이잖아요. 쟁이. 그죠? 쟁이라고 하는 얘기가 나쁜 단어가 아니죠. 즐기는 사람들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제가 오늘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어제와? 괜찮나요? 컨디션이 어제보다 더 좋아졌어요. 왜 그러냐면 어제 막 약을요. 약 막 있는 대로 다 먹고 집에서 그냥 계속 이렇게 누워 있었거든요. 네, 저녁에. 그랬는데 다른 약을 먹어보았더니 효과가 별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모 제약회사 거를 하나를 먹었더니요. 컨디션이 굉장히 좋아진 거예요. 그 종목, 관련되어 있는 종목, 뭐예요? 야, 이렇게 효과가 좋은데. 그래서 그 종목을 좀 분석을 해봤더니, 어머나,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더라 해서 요 종목 말씀드리고 나서 좀 이따 힌트 드릴 테니까 채널 고정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스페코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스페코인데요. 항상 종목을 볼 때는 어떻게 보셔야 된다고요? 차트는 좀 길게 해서 보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이 현재 올라가 있던 구간들, 저점 구간들 체크를 한번씩 해보고요. 지금 현재 이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상승이 나왔던 구간은 요 구간밖에 없는데 여기에서 실질적으로 수익을 낸 사람들이 많아요, 적어요? 많지가 않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계속해서 들어가셨던 분들은 지금 뭐하고 있어요? 그렇죠. 매일같이 아침에 물 떠놓고 기도하고 새벽 기도 가서 기도하고 본전만 오게 해주세요. 본전만 오게 해주세요. 빌고 있단 말이죠. 그렇죠? 자, 그런데 우리는 이제부터 관심을 갖겠다. 왜? 왜? 그렇죠. 의미심장한 거래량들이 이렇게 상승할 때 나왔던 거래량들이 지금 현재 다시금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차트를 조금 더 확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세요. 지금 앞전에 있던 물량들 여기에서는 다 오케이 너희들 여기서 끝났구나. 끝나고 나서 세력들은 엑싯을 했다라고 볼게요. 그러면 그 이후서부터 볼 건데 22년 6월 이후서부터 어떻습니까?
누구 하나 제대로 수익 내고 도망간 흔적이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매매했던 분들, 여기에서 했던 분들, 여기에서 했던 분들, 이 거래량들. 이거요. 누구 주머니에 들어가 있느냐 이거예요. 무언가 계속적으로 무언가를 노리고 있는 거 아니야? 너희들 28 전쟁이 나오기 전에 그렇죠. 뭐예요?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에 관련되어 있는 전쟁 이슈가 또 있다 보니까 어때요? 계속적으로 얘네들이 물량을 내보내면서 받아낸 흔적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 너희들 매집 기간을 우리가 공부했을 때 6개월에서 36개월가량 매집이 이루어진다. 이것은 총 그러니까 유통수에 비례해서 우리가 본다라고 공부를 했어요. 오케이. 그러면 너희들 충분하게 매집을 해왔구나. 그리고 나서 고점에서 단기 고점에서 계속적으로 하락을 했는데 추세를 돌려세우는 변곡점이 발생하고 우상향으로 틀어놓았어요. 주가가 우상향으로 틀어놓는다는 것은 개인이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단 말이에요. 즉 뭐예요? 기준 캔들이 등장을 했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오늘 오전에 차트예요. 오늘 오전에 제가 방송 오기 전에 오전에 빠르게 캡처해가지고 방송국에 이렇게 보낸 자료인데요. 보시면 어떻습니까? 중요한 자리에 이렇게 지지와 저항선을 그어놓고 기준 캔들이 등장을 했어요. 그러면 고점을 저점과 이렇게 박스권을 긋는다라고 하면 지금 어디까지 내려온 거예요? 거의 저점까지 내려왔어요. 그렇다면 여기에서 변곡점이 발생을 한 것이다 라고 가정을 한다면 분명하게 우상향으로 틀어놓아야 되기 때문에 저점 관리를 시작을 할 겁니다. 절대로 밀리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박스권 내에서 관리를 추가적인 어떠한 대응을 할 수가 있겠고 이 아랫 라인까지도 내려왔을 경우에는 비중 관리를 통해 가지고 충분하게 대응을 할 수 있는 종목 바로 스페코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월봉 한번 볼까요? 월봉에서도 여러분 수상한 적이 있죠. 여기에서 너희들이 해 먹었다고? 오케이 그래 그럼 해 먹었다라고 치자. 그러면 이렇게 하락을 하고 나서 하락을 하고 있는데 거래량이요. 왜 이 하단에서 나오냐고요. 그죠? 도망 나갈 것 같으면 여기에서 나오든지 여기에서 나왔어야 되는데 왜 이 하단에서 나오느냐고요. 자, 뭐예요? 앞전에 있던 물량을 소화시킨 거 아니니 너희들 이제 마지막 총알을 장전했던 것은 아니니 무언가 상승 패턴을 만들기 위해서 거래량을 한 곳에다 모으고 있는 거 아니니 라고 의심해 볼 수 있는 종목. 바로 스페코가 되겠습니다. 네, 여러분 관심 종목에다 넣어 놓으시고요. 자, 두 번째 종목 바로 한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한화 시스템 마찬가지예요. 한화 시스템은요, 여러분들 우리 그 초록창에다 딱 쳐보면요, 굉장히 좋은 내용들이 많이 나와요. 어떻습니까? 아니 고점과 저점을 체크하고요, 그렇죠? 고점과 저점을 다 체크했어요. 오케이, 너희들 우리 과거 안 볼게. 그런데 왜 이때서부터 이렇게 하락을 하고 나서 추세의 전환을 만들어 놓고 나서 다시금 하락을 만들어 놨니? 그래서 이 구간을 확대를 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봤더니요. 어때요? 자, 유통주식수 체크하시고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에서 거래가 된 내용들을 체크를 딱 해봤더니 자, 제가 이거 캡처해서 왔습니다. 자, 얘가요. 6,600만 주짜리인데 여기서 얼마가 터졌어요? 1,500만 주가 터졌어요. 왜? 왜? 그러면 너희들 만약에 여기에서 모아가지고 여기에서 터뜨렸다라고 하면 최소한 두 바퀴 이상은 돌려야 되겠죠. 유통되고 있는 주식수의 두 바퀴 이상은 돌려야 될 거 아니에요. 왜? 세력들이 계속 팔기만 합니까? 아니죠. 자기네들이 팔면서 밑에서 또 받쳐요. 그래야지 개인들이 따라 들어오니까요. 그러면 이게 계속 거래량이 증가가 되기 때문에 이 작은 물량 가지고서 여기서 엑싯을 했다라고 보기에는 다소 무리수가 있겠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하락을 시켰는데 나오는 왜 물량이 없냐고요. 그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마찬가지로 저점 라인, 요 라인 중요한 라인을 현재 지켜가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마찬가지예요. 오늘 오전의 차트입니다. 오늘 오전의 차트예요. 자, 보시면요. 제가 라인을 세 가지를 그어왔는데 왜 그러냐면 얘가 여기에서 이렇게 상승을 할 때 저는 따라 들어가지 않아요. 안 사면 안 샀지. 네, 어떻게 된다? 그렇죠. 요 구간으로 들어왔을 때 분할로 지뢰 설치를 해놓고 대응을 해볼 수가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오전에요. 노란 톡방에서 제가 분명하게 종목 언급드리면서 우리 지뢰 설치한 종목이 있어요. 체결되신 분들은 지금 현재 큰 수익권은 아니겠지만 뭐예요? 빨간색 불 들어와 있을 겁니다. 맞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식의 어떤 지뢰 설치, 즉 뭐예요? 분할 매수예요. 분할 매수.
분할 매수에 대해서 반드시 여러분들이 숙지를 하시고 대응을 하신다라고 하면 좋은 결과가 나올 거다라고 말씀을 좀 드립니다. 월봉이에요. 자, 월봉 보십시오. 월봉상에서 요 형광색선 있죠, 여러분? 요 형광색선이 월봉에서는 저는 요 형광색선만 봐요. 다른 이평선은 안 봅니다. 이 형광색선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돌파를 하고 있다. 굉장히 중요한 자리에서 반등이 나오고 있는 상승 패턴에 힘이 실리고 있으면서 거래량까지 동반이 되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 시스템 어떻습니까? 고점에서 충분히 하락을 했고요. 그리고 나서 지금 다시금 변곡이 발생을 하면서 우상향으로 틀어놓은 모습들을 볼 수가 있는데 거래량까지 동반이 되고 있어요. 네. 이러한 종목들은요, 여러분, 공부가 먼저예요. 아시겠죠? 어머, 나 그러면 저거 무조건 사야 되겠다. 이게 아니라 공부를 먼저 하시라고요. 초심자분들은 한 주씩, 아시겠죠? 한 주씩 공부용으로 관심 종목에다 넣어놓으시고 노란 톡방에서 계속적으로 브리핑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왜 그 라인이 중요하고 어떠한 라인을 손절 라인으로 잡아야 될 것이며 목표가는 어디로 설정하는 게 좋겠다라고 하는 부분들 계속적으로 여러분들한테 피드백 드리고 있으니까 참여하실 분들은요. 우리 노란 톡방으로 입장하시면 됩니다. 자, 제가 어제도 한 몇 분하고 이렇게 상담을 좀 했는데요. 어때요? 이제 주식하신 지 6개월 되셨어요. 어제 저랑 상담하신 분. 네. 6개월 되셨대요. 6개월. 아이구야. 네. 그래요. 아니, 6개월 돼도요. 잘하실 수 있어요. 4개월 돼도요. 잘하실 수 있어요. 네. 그런데 10년이 중요한 게 아니고 6개월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한 달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예요? 처음서부터 본인의 기준을 어떻게 얼마만큼 잘 잡고 가느냐가 중요합니다. 제가요, 여러분. 뉴스만 보면은 뭐라 그래요? 여러분, 모든 뉴스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시면 안 돼요. 저 뉴스가 나와 종목과의 연관을 시켜주는 오작교의 역할을 한다. 그래서 여러분들 뉴스 보시면서 저런 뉴스가 나왔네? 그렇다라고 하면 어떤 종목의 수혜를 받을 수 있을까? 항상 연관 지어서 생각하시라 그랬죠. 제가요, 여러분, 어저께 감기약 먹었잖아요. 아유, 제가 어떤 약을 먹었냐면 대원 먹었습니다. 대원. 예, 그 약 먹었어요. 그랬더니 컨디션이 그나마 조금 좋아지는 것 같아요. 예, 지금 뭐 이렇게 두통도 좀 없어지는 것 같고요. 자, 그런데 단순하게 그 종목을 무조건 매수하겠어요? 아니에요. 뭐예요? 저만의 기준이 있단 말이에요. 이평선, 거래량, 추세선, 매집기간. 요 네 가지를 기준으로 딱 잡고 나서 그 종목을 한번 딱 본 거예요. 그랬더니 어머나. 야, 이거 놓칠 뻔했네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종목 관련되어 있는 영상 찍어서 올려드렸죠. 매수 포인트는 요거다. 여기가 중요합니다라고 해서 제가 분명히 영상 올려드렸습니다. 예, 어제 밤에 찍었어요. 그것도 영상도 9시 반인가요? 예. 여러분들 얼마든지 하실 수 있어요. 자기만의 기준을 딱 잡아놓고 나서 종목에다 딱 대입을 시키면 보여요. 얼마든지 여러분들 혼자서 하실 수 있어요. 아시겠죠? 해서 여러분들 함께 공부하시면서 매매를 한번 해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노란톡방으로 들어오세요. 노란톡방에서 이제 여러분 딱 두 달 남았어요. 11월, 12월. 제가 계속 말씀드립니다. 오늘 오전에 트럼프 뉴스 나온 거 보셨죠? 내년에 미국 대선 있어요. 우리나라 총선 있어요. 테마주들 안 생길 것 같습니까? 생깁니다, 여러분. 그거요, 여러분들 반드시 관심 가지셔야 돼요. 아시겠죠? 해서 함께 공부하시면서 두 달 동안 바짝 공부해 놓으시고요. 1월서부터 싹 한번 훑어보세요. 예, 정말 좋은 결과 있을 겁니다. 해서 함께 공부하실 수 있는 노란톡방 지금서부터 안내해 드릴 테니까 휴대폰 준비하시고요. 입장하셔서 함께 공부해 주실 분들 입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서부터 노란톡방 입장 방법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핫테마 시간에는 방산 관련주 두 종목 살펴봤고요. 좀 낙폭이 많이 과대했다라는 종목 두 가지, 그리고 여기에 변곡점이 발생한 종목 두 개를 꼽아오셨습니다. 공략주까지 가지고 가고 싶은 분들은 오늘도 방송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되겠고요. 또 차트 매니저가 감기를 싹 낫게 한 그 히든 종목, 보너스 종목도 하나 준다고 했습니다. 단톡방으로 입장하는 법, QR코드 그리고 문자 메시지 두 가지 있는데요. QR코드 코드는 일단 통신비가 되지 않습니다. 스마트폰만 가지고 계시면 카메라 앱을 통해서 이 QR코드 네모난 부분 스캔하셔서 입장하시면 되고요. 들어오실 때 참여 코드를 입력하라고 뜨는 메시지 창, 알림 창에 77
1688 네 자리를 정확하게 입력하시면 100% 무료로 운영되는 단톡방으로 바로 연결이 되겠습니다. QR코드가 좀 까다로워서 나는 다룰 줄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문자메시지 이용하세요. 이 경우 유료 100원의 통신비가 발생합니다. 샵 3772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이정혁이라고 문자 내용 적어서 저희 쪽으로 먼저 보내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정혁 차트매니저의 노란톡방 링크를 문자메시지로 다시 전송을 해드릴 거예요. 답장으로 오는 그 문자메시지에서 링크 클릭하셔서 입장하시면 되고요. 마찬가지로 7788 숫자 4자리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들어오셔서 여러 가지 영상 강의 그리고 오프라인 강의에 대한 공지도 받아보시기 바랄게요. 자, 오늘 계속 말씀드렸고 이제 매니저님도 노래를 해주셨지만 10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11월이 이제 내일부터 코앞으로 다가왔는데 다들 좀 우려하시는 부분도 많을 것 같고 시기상 질문을 안 드릴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다음 달 11월 전략이 상당히 궁금합니다. 이전에는 뭐 우량주 중심으로 보수적으로 대응하라라는 말씀도 해주셨었는데 전략에 좀 변경이 있을지 궁금하네요. 매니저님. 자, 여러분. 모든 매매는요, 준비를 해놓고 대응을 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에는 차이가 있겠죠. 우리가, 자, 비중을 관리할 때 어떻게 관리했습니까? 우리 노란톡방에서 공부하신 분들, 우리 고수님들도 알고 계실 거예요. 첫 번째 뭐가 있었어요? 지수 차트를 보면서, 지수의 흐름을 보면서 비중 관리를 진행을 했었고요. 두 번째는 뭐였습니까? 맞아요. 환율과 국채금리에 따른 뭐예요? 이 금리와 환율의 등락에 관련되어서 우리가 비중 관리를 했었어요. 앞으로요. 제가 상담을 하셨던 분들한테도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자, 잘 들으세요, 여러분. 중요한 얘기예요. 첫 번째. 자, 여러분. 지금 현재 러시아하고 그죠? 그리고 그 저기 뭐예요? 이팔 전쟁이 있죠. 우크라이나 해서 그 전쟁이 두 군데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여기에 관련되어 있는 테마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첫 번째 전쟁에 관련되어 있는 테마. 두 번째 뭐예요? 맞아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미국의 대선과 우리나라의 총선이 있습니다. 요거 마찬가지로 테마 만들어지겠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어떠한 정권이든지 간에 자, 2년에서 3년 차가 되면요. 경기 부양을 시킬 수밖에 없어요. 반드시 관련되어 있는 정책적인 이슈가 나올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관련되어 있는 테마들 형성이 되겠죠. 자, 이 세 가지가요, 여러분. 없어질 테마인가요? 없어질 테마인가요? 이거 전쟁 없어지겠습니까? 언젠가는 종식이 되겠죠. 전쟁이 종결이 되겠죠. 자, 그리고 두 번째 뭐예요? 미국 대선 없어질까요? 천재지변으로 없어질까요? 우리나라 총선 없어질까요? 분명하게 이 테마들은 살아있어요. 거기에다가 지금 현재 정권을 잡고 있는 여당에서 분명하게 정책 이슈를 내놓을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왜? 총선 걸려 있잖아요. 그죠? 여기에 관련되어 있는 테마들이 분명하게 움직일 것이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현재 배당주를 공략해서 배당으로 받아가는 종목들도 있겠으나 이제부터는 얘네들이 바닥권을 형성하고 있는 테마의 그 종목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고점이 아니라 저점에서 공략을 할 수 있는 준비들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게 바로 11월 달, 12월 달에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이미 뉴스가 나온 이후에 따라 들어가게 되면 늦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윈도우 드레싱이라고 얘기 들어보셨죠? 연말이 되면요. 각 투신사라던가 이런 데에서 막 고객들한테 성적표를 막 보내야 돼요. 아이고 우리 김 사장님, 아이고 우리 박 사장님 그동안에 저한테 맡겨주셨던 돈으로요. 제가 이렇게 잘해놨어요. 보여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수익률을 올리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그런 어떤 상승 패턴이 나온다. 쉽게 말씀드려서 이게 바로 뭐예요? 그렇죠. 윈도우 드레싱이에요. 이러한 부분들도 여러분들 준비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11월과 12월은 그러한 섹터들 그리고 그러한 테마들로 운영을 해가시면 분명하게 내년에 좋은 흐름들을 보여줄 것이다. 한 가지 더 힌트 드리면 자 경기는 뭐예요? 우리가 경기를 6개월 선행을 한다라고 하죠. 6개월 선행을 합니다. 주식시장은요. 그러니까 언제서부터 준비해야 돼요? 그렇죠. 빠르게 지금서부터 바닥이 형성이 되어 있는 종목들 공략을 하셔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뭘 먼저 하셔야 된다고요? 맞아요. 내 투자 성향이 단기적인지 장기적인지에 대해서 분명히 체크를 하셔야 돼요. 아니 내년에 총선이 언제고 내년에 미국 대선이 언제고 아이고 그 전쟁 이슈가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데 나보고 지금 매수하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맞죠? 하지만 수익금으로 모아가는 거예요. 우리 노란톡방에서 고수님들 어떻게 합니까? A종목을 매매해가지고 수익이 났어요. 50만 원 수익이 났어요. 그러면 그 50만 원에서 절반은 제가 뭐라 그래요? 무조건 현금으로 뽑으시라 그러죠. 뽑아가지고 고급류 넣고 와이프 맛있는 것도 좀 사주고 아이들 옷도 새 옷도 좀 사주고 그런 맛으로 주식하는 거 아니에요? 맞죠? 나머지 50%는 뭐예요? 우리가 모아가는 종목이 있지 않습니까? 계속 여러분 계속 한 주씩 두 주씩 다섯 주씩 사세요. 장기적으로 가져가는 것들. 이렇게 했을 때 장기적인 포트와 단기적인 포트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아무런 계획 없이 어머 이거 너무 좋아 보여. 그냥 갔다가 그냥 비중도 관리 안 하고 빵 사고 또 이것도 빵 사고 하니까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종목이 A. 자 보세요 여러분. 제가 이거 여러분들 그 상담하면서 계속 말씀드렸던 건데 종목이 세 가지가 있어요. 비중 관리를 잘 하시는 분들은 같은 이 투자금으로 매수를 하십니다. 그런데요 어떤 분들 보면요 어떤 거는 5,443만 500원 어떤 거는 173만 5천원 어떤 거는 76만 4천원 뭐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비중관리 하나도 안 되고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 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단기적인 성향인지 장기적인 성향인지에 대해서 먼저 체크를 하셔라. 비중관리만 되잖아요 빠지잖아요 걱정이 될 게 없어요. 왜? 타이밍만 제대로 잡아서 이참에서 들어가면 되거든요. 근데 아무 데서나 이참에서 하시라 그랬어요? 뭐 마이너스 14%일 때 해야 된다? 아니에요. 누가 그럽니까? 그죠? 저는요 그렇게 안 해요. 상단에 있는 저항대를 보면서 평단을 맞춰가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이런 것들을 공부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야지 여러분들의 소중한 자산을 혼자서 지켜가실 수가 있어요. 아시겠죠? 꼭 명심하시고 나의 투자 성향을 먼저 체크를 해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자, 여러분. 제가요, 발자국만 따라오시라고 말씀드려요. 예. 네. 정말 제가 다 해봤다니까요. 예. 네. 정말 가가지고요, 어떤 막 무슨 전자책도 사보고요, 누구 강의도 가가지고 몇백만 원 주고 그 강의도 들어보고요, 다 해봤어요. 그랬는데 제가 다 해보니까 안 맞더라니까요. 안 맞아요. 그거 한 가지 배웠을 때 얼마나 막, 와, 막 연휴가 싫은 거예요. 빨리 장 열렸으면 좋겠는 거예요. 예. 네. 그리고 나서 어때요? 장 좋을 때는요. 죄송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려서. 지나가던 강아지가 찍어도 올라가요. 장 좋을 때는요. 그죠? 상승장, 횡보장, 하락장 각각의 장에서 어떤 식으로 대응할지에 대한 대응 전략을 여러분들이 만들어 놓으셔야 되는데 아직 잘 모르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간 그대로만 제가 이렇게 해보니까 여러분들 손실을 조금 줄일 수가 있더라고요. 또는 여러분 이렇게 하니까 조금 우리가 남들처럼 뭐 100% 200%는 아니지만 20, 30% 정도는 수익이 나더라고요. 아 이렇게 해보니까 조금씩 모아갔더니 나중에 큰 상승이 한번 나오더라고요. 상승장, 횡보장, 하락장에서 써먹을 수 있는 방법들이 다 있어요. 이러한 부분들을 여러분들 공부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같이 공부해서 수익 내자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여러분. 제가요. 여러분들께 A라고 하는 종목을 매매를 해가지고 100만 원의 수익을 내요. 예를 들어서예요. 자,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렸어요. 이 종목을 알려드린 게 아니라 어떻게 매매하시면 됩니다라고 하는 매매 포인트를 알려드렸어요. 그래갖고 여러분들도 똑같이 100만 원씩의 수익을 내셨어요. 100만 원씩 이렇게 수익을 내셨다라고 가정할게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100만 원 수익 냈다라고 해서 제가 100만 원 수익 못 냅니까? 아니죠. 제 100만 원 수익 낸 거를 가져다 여러분들한테 나눠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뭐예요? 저는요, 손해볼 게 없어요. 여러분들도 얼마든지 수익 내실 수 있다니까요. 제 거를 나눠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같이 수익 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공부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 여러분들의 소중한 자산은요, 사이버머니가 아닙니다. 아시겠죠? 숫자 놀이하지 마세요. 꼭 명심하시고 오셔서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마찬가지로 의미 있는 거래량을 찾아라. 자, 윌리를 찾아라. 이게 아니라 의미 있는 거래량을 찾아야 됩니다. 자, 뭐냐 그러면 여러분, 자, 키움증권 기준 영화나 창에 보시면 총 주식수가 나와요. 대주주 물량까지 포함되어 있는 총 주식수겠죠. 여기에서 마우스 클릭 한번 딸깍하게 되면 유통수로 바뀝니다. 이 유통수가 중요한 거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죠? 실제로 시장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주식수예요. 응?
요거를 여러분들 체크를 꼭 해놓으시고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과연 몇 프로의 거래가 동반이 되었는지를 찾아내시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아 지금 현재 이 종목의 주인들이 핸들링을 하고 있구나라고 여러분들이 판단하실 수가 있겠죠. 그렇다라고 하면 투자에 대한 좀 더 명확한 전략이 짜지겠죠. 그렇게 여러분 투자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중요한 이제 이 거래량을 여러분들 차트에도 설정을 하셔야 되겠죠? 그죠? 여기에 이렇게 나오게 계속해서 이거 뭐 클릭해갖고 계속 보실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차트에다가도 이렇게 설정을 하시는데 차트 빈 공간에다가 마우스 우클릭을 딱깍 누르시면요 타이틀바 편집이라고 하는 탭이 떠요. 저걸 클릭하시면은요 표시할 지표를 선택하세요라고 뜹니다. 그럼 여기에 유통 주식수가 보여요. 요거를 클릭을 하고 검정색 화살표를 딱 누르시면 얘가 어디로 온다고요? 여기로 쏙 들어와요. 그리고 나서 적용을 누르고 확인을 누르시게 되면 여러분들이 보는 모든 종목들의 유통 주식수가 여러분들 차트 틀에 차트 상단에 표시가 됩니다. 그러면 어때요? 그렇죠. 아, 이 종목의 유통 주식수는 요만큼이구나. 그런데 지금 거래량이 얼마가 터졌지? 체크해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그 수상한 종목들을 대응을 하실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이 거래량을 판단을 할 때 직관적으로 좀 판단하실 수가 있게끔 저는 분봉이나 월봉이나 뭐 주봉이나 연봉이나 일봉이나 다 마찬가지로 이렇게 좀 저는 표시를 해놔요. 뭐냐 그러면 잘 들으세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차트에는 분명하게 전일 거래량에 대비해서 전 거래량보다 거래가 많이 터지면 이 빨간색 거래 막대로 표시가 될 거고요. 전 거래일보다 거래가 적게 터지면 무조건 음봉인 그죠? 파란색 막대로 표시가 될 거예요. 근데 저는 이걸 바꿔놨어요. 어떻게 바꿔놨느냐? 가격 차트와 동일하게 해놨습니다. 예를 들어서 얘가 빨간색 음봉 캔들이에요. 음봉 캔들이면 거래량도 무조건 양봉으로 표시가 되게끔. 그죠? 그리고 거래량이 음봉이면 음봉으로 표시가 되게끔. 거래량이 많이 터져도요. 캔들이 음봉이에요. 어머. 그럼 많이 팔았구나. 저는 이렇게 직관적으로 좀 판단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설정을 하시느냐? 자, 여기에 있는 막대를요. 더블 클릭하세요. 두 번. 따닥. 두 번 클릭을 하시면 어때요? 라인 설정이 나와요. 라인 설정을 누르시고 다른 거 만지실 필요 없이요. 비교 기준을 가격 차트와 동일하게 해놓고 확인을 딱 누르시면요. 그때서부터는 요 거래량이 색깔이 바뀔 거예요. 저는 약간 직관적으로 좀 보기 위해서 이렇게 설정을 좀 해놓고 보고 있는 편이고요. 편하신 대로 여러분들이 매매하실 때 도움이 되는 쪽으로 이렇게 설정해놓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가끔가다 질문들을 하셔가지고 영상에 보니까 거래량 색깔이 다른데요?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요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필요하신 분들은 그렇게 설정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자. 매수했어요. 거래량도 보고 이평선도 보고 추세기간 매직기간 다 확인해가지고 매수를 딱 했어요. 매도 걸어놓으셔야 되겠죠. 그죠? 저도 오늘 오기 전에 아침에 오늘 오전에 수익 내고 다른 신규 종목 들어간 종목 어떻게 했어요? 네, 지금 매도 설정해놓고 왔습니다. 여러분들도 따라서 하시라고요. 자, 키움증권 기준 0624 창을 딱 열어보세요. 그러면 여기에 잔고가 있습니다. 잔고 V 클릭. 그러면 스탑로스 기능이라고 있는데 여러분들 잔고가 막 뜰 거예요. 잔고 딱 클릭하시고 스탑로스 기능 이익 실현의 V체크. 자, 이익 실현 체크 딱 하시면 여러분들 평단가가 나오고요.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만큼 수익률 5%, 7%, 10%. 초심자일 때는 5,70에다가 무조건 분할 매도 거시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나서 매도 가능 수량에 내가 보유한 비중의 절반 50% 정도를 매도를 설정을 미리 해놓으시는 거예요. 그러면 90일 동안 내가 운전을 하던 회의를 하던 아이를 돌보던 화장실에 가 있던 무엇을 하시던지 간에 주가가 내가 정해놓은 수익률에 도달을 하면 자동으로 매도 주문이 들어갑니다. 매도가 돼요. 아시겠죠? 매일 아침마다 이렇게 설정 안 하셔도 돼요. 아시겠죠? 그렇게 해놓으시면요. 편안하게 하실 수 있는, 편안하게. 자. 매니저, 나는 휴대폰으로 하는데 휴대폰도 가능합니다. 휴대폰에서 주문 탭을 딱 클릭을 하시면 자동 감시 주문이 나오겠죠? 자동 감시 주문을 딱 클릭을 하시면요. 여러분들의 뭐예요? 잔고가 나타나요. 여기서 몇 프로라고요? 그렇죠. 5%, 7%, 10%로 매도 설정을 딱 해놓으시면 네, 마찬가지로 거기에 도달을 하면 계속 매도가 될 거예요. 여러분, 정말 중요해요. 아우, 보고 있는 라면물은요. 끓지 않는다니까요. 여러분들이 보고 있다라고 해서 이게 막 급등이 나오고 VI 발동 걸리는 게 아니라니까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미리미리 매도 설정해 놓으시고 나중에 공부하시게 되면 이제 저항 때 배워요. 저항 때에다가 해놓고 나서 목표가에다가 매도 설정. 사모가 밑에 맞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공부하시면서 단기 트레이딩도 가능하기 때문에 오셔서 공부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들께 제가 입이 닳도록 말씀을 드리는 게 뭐예요? 이평선 거래량 추세선 매집 기간 이거추매 이것만 기억하시라고 자꾸 말씀드리잖아요. 아시겠죠? 꼭 기억해 놓으세요. 정말 중요한 겁니다. 꼭 기억해 놓으세요. 그리고 나서 분할 매수와 매도, 그리고 내가 매수한 금액까지 내려왔을 때, 보합권에 왔을 때 결정을 하시는 거예요. 던질지 아니면 추격을 할지. 아시겠죠? 이러한 부분들을 기준을 잡아놓고 공부를 하시라고 말씀을 드려요. 제가 지난주 아파가지고 라이딩을 못 갔는데, 여러분들 원하는 게 있으세요? 로또 1등이요? 원하세요? 그런데 매주 사십니까? 로또 1등이 되기 위해서 분석해보신 적 있으세요? 예. 저는요, 여러분, 5만 원은 자주 되더라고요. 예. 정말 신기, 5만 원은 자주 돼요. 왜? 나름대로 분석해가지고 저는 수동으로 다 하거든요. 여러분, 무언가를 원하는 게 있으면 노력을 하셔야 되겠죠. 그죠? 그런데 주식은 왜 안 하세요? 왜 노력 안 하세요? 그냥 누가 주는 거 사면 5배 간대. 그럼 그거 사면 5배 가던가요? 가던가요, 여러분? 저는요, 지금까지 주식하면서 제 주변에 있는 사람이 준 것 중에 아직까지 그렇게 간 게 없어요.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있으신가요? 저는 없었어요. 그래서 공부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기 위해서는 공부밖에 방법이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국가고시 보는 거 아니에요. 어려운 공부 아니에요. 뭐만 잘하면 된다? 더하기 빼기만 잘하셔도 된다라고 말씀드려요. 아시겠죠? 저는요, 바이크 정말 좋아하기 때문에 내년 봄에 또 멋진 바이크를 하나 더 구매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번에 구매하려고 했던 바이크가 하나 있었는데 그거 조금 문제가 있어가지고 포기했어요. 자, 여러분, 함께 공부하시면은요, 분명히 지금보다 좋은 본인의 투자 성향을 만들어 가실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노력하세요. 누구든지 할 수 있고요. 남녀노소 어렵지 않아요. 오셔서 공부하시기를 바라요. 그래야지 누가 주는 종목을 매매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뽑을 수 있어요. 꼭 기억하시고 지금 노란톡방으로 입장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지금서부터 함께 공부하실 수 있는 노란톡방 입장 방법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적의식이 좀 분명해지셨나요? 나 정말 열심히 공부해야겠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톡방 입장하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오늘 많지 않은 관계로 얼른 좀 빠르게 알려드릴게요. 두 가지 방법 중에 편안한 방법으로 이용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QR코드, 두 번째는 문자 메시지고요. 나는 QR코드 찍는 방법 잘 안다, 편하다 하는 분들은 지금 화면 아래쪽에 내보내고 있으니까요. 얼른 스마트폰 가져오셔서 카메라 앱 실행하고 이 부분 촬영하듯이 스캔해보시기 바랍니다. 잘 스캔이 되면 노란톡방 입장하는 링크가 뜰 거니까요. 그 부분 손가락으로 탭하셔서 입장하시면 되고요. 비밀번호 참여 코드는 7788이 되겠습니다. 문자 메시지가 편하신 분들은 지금 문자 메시지 작성 누르셔서요. 문자 메시지 번호에 샵 3772번 적으시고요. 내용은 이정혁이라고 딱 세 글자만 적어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답장으로 이 링크가 포함된 메시지 보내드릴 테니까요. 링크 클릭하셔서 같은 단톡방이니까요. 참여 코드도 똑같이 7788 입력하고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고기를 잡아주는 게 아니라 고기를 잡는 방법을 알려준다. 우리 이정혁 차트 매니저와 공부 더 해나갈 시간이네요. 내올 매매 기법 공개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시간이 없는 관계로 빠르게 진행해. 아유, 제가요, 여러분들께 드릴 말씀이 이렇게 많아요. 그냥 딱 정해져 있는 대로 하는 게 아니라, 저는 막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진심을 다해서 말씀드리잖아요. 그죠? 자, 내올 매매 기법. 방송 50분, 1시간 본다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은 아니에요. 공부하셔야지 되는 부분입니다. 뭐예요? 그렇죠. 하단에 침수 구간이 생겨요. 조정의 구간에 들어가는 거예요. 올라갈 때 안 따라 들어가요. 내려왔을 때 들어간다라는 점. 그리고 상단에 화살표가 딱 보이면 뭐예요? 홀딩하는 거예요. 조금 빠져도 홀딩이에요. 아시겠죠? 그리고 매수 후에는 5%, 7%, 10%의 자동 매도 설정해 놓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실제로 우리가 매매했던 종목들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신송홀딩스였어요. 신송홀딩스. 자, 이미 고점 확인했고요. 단기 저점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뭐가 나타났어요? 이 평을 딱 보니까 아래에서 위에 칸과 아래 칸에 동시에 물 찼을 때 매수.
그죠? 매수하고 나서 5%, 7%, 10% 매도하고 나머지 물량 따라가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들 동시에 물이 찬 자리에서만 하는 거예요. 한 번 나온 종목은 또 나온다, 안 나온다, 또 나온다. 위에 칸과 아래 칸에 동시에 물 찼을 때 매수, 그죠? 매수하고 나서 기다리면 되는 종목, 신성홀딩스가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 한번 보도록 할게요. CCS예요. CCS. 이런 종목은 여러분 우리 함께 공부했었죠. 고점 찍고 나서 빠진 것들 공략하는 방법들. 이 음봉이 나타났을 때, 요 음봉 나타났을 때, 요 음봉 나타났을 때 우리가 공략해가지고 대부분 다 큰 수익들을 내고 있죠. 얘는요 별표 3개짜리였어요. 그죠? 그래서 요때서부터 공략을 했던 겁니다. 위에 칸과 아래 칸에 동시에 물 찼을 때 매수. 5%, 7%, 10% 매도하고 나머지 물량 홀딩에서 따라가는 거였죠. 그죠? 동시에 물찬 자리에서만 매수해야지 혼자 물찬 자리에서 매수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아시겠죠? 올라간다라고 해서 따라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조정 구간에 들어갔죠, 우리는. 항상 조정 구간에 들어가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종목입니다. 대유 AP. 아, 그렇죠. 얘는요, 여러분. 보세요. 얘도 마찬가지로 고점을 딱 찍고요. 횡보를 하고 있었어요. 횡보를. 횡보를 하다가 훅 빠지더라고요. 어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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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랬는데 뭐예요? 거래량도 체크를 했더니 오케이 너희들 자리 나오는구나. 위에 칸과 아래 칸 동시에 물 찼을 때 매수하고 화살표 보이면 홀딩 5%, 7%, 10% 매도하고 나머지 물량 따라갔다가 내 평단가에 왔을 때 추격. 위에 칸과 아래 칸 또 물 찼죠? 동시에 물 찼을 때 매수하고 화살표 보이면 홀딩 5%, 7%, 10%. 여러분 이거 작아 보이세요? 이 캔들이요? 제가 일부러 대왔잖아요. 25%의 급등이 나오는 패턴이에요. 그러니까 상승을 하거나 횡보를 하다가 눌렸는데 의미 없이 눌린 자리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조정 구간에 들어가는 게 바로 이 내올 매매가 되겠습니다. 자, KCT예요. 마지막 종목. 자, 보시면요. KCT도 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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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점을 찍고 나서 하락을 하고 있는데요. 너희들 변곡이 발생을 해야 되는데 이평선 쫙 확인하고 나서 보니까 요때서부터 물이 차기 시작했어요. 근데 동시에 물찬 자리는 여기였죠. 여기에서 매수하는 거예요. 매수. 5%, 7%, 10% 매도하고 나머지 물량 홀딩해서 따라가는 거고요. 한 번 나온 종목은 또 나온다, 안 나온다? 나온다. 위에 칸과 위에 칸과 아래 칸, 아래 칸 동시에 물 찼을 때 매수하고 화살표 보이면 홀딩 5%, 7%, 10%. 여러분들 편안하게 매매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비중 관리만 잘하시고요. 나만의 기준, 이거 추매만 알고 계시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이거 꼭 기억해 놓으시고요. 함께 오셔서 공부하시면 이것 말고도요. 우리 김사부님이 다섯 가지나 알려드리고 있잖아요. 네. 여러분들 누구나 하실 수 있어요. 꼭 오셔가지고 함께 공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시간이 없는 관계로 바로 여러분들 뭐가 들어가느냐? 그렇죠. 히든 종목으로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공할 것이라고 믿으면요. 네, 여러분들도 성공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의 첫 번째 히든 종목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대성 하이텍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보시면은요. 어때요? 대성 하이텍. 이팔 전쟁 격화에 강세를 보이고 있다. 전쟁 관련들 주에 수주가 계속적으로 들어오고 있다. 여러분 무조건 테마가 있다라고 해서 따라갈 수는 없겠죠. 그죠? 이미 올라가 있거나 테마가 형성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낌새가 없는 종목들은 우리가 굳이 매매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런데 대성 하이텍은요. 수상해 수상해 수상해. 네, 우리요 어제 노란톡방에서 잠깐 한번 대응을 한번 해봤었는데 자. 물량 체크하시고요. 물량 체크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얘네들이 어떠한 사업들을 하는지를 딱 봤더니만 뭐예요? 얘네들이요. 자동차에도 있고 전기 배터리 가공에도 있고 어디에다 엮어도 엮을 만한 종목이다. 아시겠죠? 낚시 바늘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뭐에 엮어도 엮일 것이다. 그러면 차트를 한번 보자 이거죠. 네. 자, 대성 하이텍의 차트예요. 여러분 한눈으로 딱 봤을 때 수상하지 않습니까? 저는요. 굉장히 수상했어요. 왜 뭐가 수상했느냐? 이 자리에서 그리고 이 자리에서 거래량이 동반이 되었는데 아니 너희들 어디에서 모았냐 이거예요. 어디에서 너희들 얼마에 모아서 9,000원에 모아갖고 13,000원에 낸다고요? 에이 말도 안 돼요. 여기에서 모아가지고 이렇게 눌러놓고 나서 여기에서 이렇게 모아가지고 여기에서 터트린다고요? 에이, 여러분들이 세력이라면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임대료 내야 돼요. 직원들 급여 줘야 돼요. 그죠?
또 돈 빌려왔으니까 이자 내야 되겠죠. 그죠? 이거요, 여러분. 저는요, 너무너무 수상한 거예요. 그래. 알았어. 너 눌릴 때까지 내가 기다려볼게. 그랬더니만 하단에서 상한가가 나왔다. 이거. 하단에서 상한가. 누구만이 보낼 수 있다? 세력만이 보낼 수 있는 거예요. 오케이. 너희들 이제 시동 켰구나. 오케이. 그런데 올라간다라고 따라 들어가요? 우리는 안 따라 들어가요. 그렇죠? 눌렸어요. 눌렸고 기준 캔들이 발생을 해가지고 지금 현재 어제 우리가 잠깐 한번 대응을 해가지고 수익을 좀 챙기기는 했는데 추격자리가 또 왔기 때문에 오늘 히든 종목으로 가져왔습니다. 자, 보시면요. 자, 좀 더 확대해서 볼게요. 지금 어때요?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 거래가 동반이 되고 있어요. 왜 그러냐고요? 왜? 아니, 너희들 나갈 거였으면 여기에서 설거지 캔들 나와가지고 여기에서 해먹고 엑싯을 하든지 하지. 왜 이 저점에서? 왜 6,570원 이 저점에서 거래량이 동반이 되었느냐 이거죠. 그래서 오늘 오전 차트를 좀 가지고 왔습니다. 오늘 오전 차트예요. 봤더니 어때요? 기가 막히게도 5일선에서 딱, 예, 스타트를 딱 끊었죠. 거기에다가 뭐예요? 중간 라인에서 지금 지지를 받은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충분히 우리가 공략을 해볼 수가 있고 오프닝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상승 후에 하락한 다음에 쌍바닥을 만들어 나가는 종목들을 여러분들 노리셔야 된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종목 바로 대성 하이텍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월봉상으로도요. 지금 앞전의 물량 저는요 이렇게 판단합니다. 이 앞전에 있던 물량한테 뭐 준 거예요? 차비 준 거예요. 나가세요. 이제 나가세요. 오래 기다리셨어요. 나가세요. 제가 차비 드릴게요. 차비 주고 나서 물량 다 받아냈다. 아시겠죠?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좋은 흐름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종목 바로 그렇죠. 대성 하이텍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매수 포인트는 무엇이냐? 대성 하이텍의 매수 포인트. 이팔 전쟁의 수주가 계속적으로 수혜가 예상이 되고 최근에 뭐예요? 의미 있는 거래량이 동반이 되었죠. 하단에서 왜 상한가가 나오냐고요. 맞죠? 그리고 충분한 조정 이후에 상한가 이후에 거의 시초가까지 밀려있는 상태예요. 그리고 나서 지금 현재 다시금 반등이 나오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단기가 되었던 장기가 되었던 한 번쯤은 우리가 뭐예요? 그렇죠. 대응할 수 있는 종목. 바로 대성 하이텍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퍼스텍이에요. 퍼스텍. 야, 여러분. 이 퍼스텍 모르시는 분들 안 계시죠? 너무너무 잘 알고 계시는 종목일 거예요. 자, 그런데요. 여러분 보시면은요. 수상한 자리들이 많죠. 오케이. 과거 안 봐. 하지만 너희들 어떠한 패턴이 나오는지에 대해서만 체크를 하시면 돼요. 자, 이번에도 맞죠. 그래. 이렇게 털어야죠, 여러분. 세력이라면 이렇게 털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죠? 털고 나서 계속적으로 위에서 털고 이렇게 간 거예요. 그러면 얘네들이 여기에서 털었다라고 가정을 한다라고 하더라도요. 거래량들이 동반된 거래량들을 체크를 하니까 너무너무 수상한 흐름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박스권을 쳐서 봐야 되겠죠. 요 박스권이에요, 여러분. 요 박스권을 딱 봤더니, 자, 여러분들이 한번 세력이다. 여러분들이 세력이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 얼마예요? 요 라인. 자, 지금 보시면 뭐 한 3,500원, 뭐 4,000원? 3,300원 라인 되겠네요. 그죠? 여기에서 모아갖고 5,000원에 털어요? 1,500원 뛰게 하신다고요? 여러분들이 세력이면 그렇게 하시겠어요? 저라면 저는 그렇게 안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분명하게 아까도 우리가 테마에 대해서 공부를 했지만 없어질 테마가 아니죠. 반드시 무언가 다 한번 뉴스가 나왔다라고 하면은요. 그냥 치고 올라갈 수 있는 수상한 끼를 가지고 있다. 그죠? 이렇게 내려오고 지금 현재 자리에서 중요한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 오전의 차트를 제가 가지고 왔어요. 어때요? 저점을요. 1 and 2 and 3. 아이고야, 3일 동안 저점 관리를 하고 있어. 누구만이 할 수 있다? 세력만이 할 수 있어요. 개인들이 무서워서 던지면은요, 주가는 밀릴 수밖에 없습니다. 밑에다가 받쳐놓기 때문에 안 빠지는 거예요. 그거 누가 받잖아요? 세력이 받쳐놓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러한 자리들 한번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고요. 한 가지 더 수상한 점은 뭐예요? 자, 이 하단에 갭이 있었어요. 이렇게. 그죠? 이렇게 갭이 있는데 이 갭마저도 메꿔놓은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다라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월봉상에서도 마찬가지의 좋은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는 종목이고요. 여러분들 함께 공략하실 수 있는 종목 바로 퍼스텍이라고 말씀드릴게요. 자, 매수 포인트 우크라이나 장비 지원에 관련되어 있는 이슈가 있고요. 외인들이 꾸준하게 사들이고 있다. 그리고 갭을 관리하고 있다라는 거. 하단에 있던 갭을 메우고 나서 상승을 한다? 어머, 너 올라가면 내려올 생각이 없는 거 아니니? 라고 매수 포인트를 잡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감으로 매매하지 마시고요. 노란 톡방에서 우리가 대응 전략을 공개를 해드릴 거고 감으로는 하지 마세요. 아시겠죠? 함께 매매 진행하실 분들 노란 톡방으로 빠르게 오셔서 함께 매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였습니다. 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정혁 매니저님, 안녕히 가십시오. 저희 머니 키워드림이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도 오전 11시에 돌아오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